아유, 머리야, 머리 터질랐다. 머리 너무 아프다, 얘. 그리고 사실 머리 아파요. 이 남자 사주다, 이. 혼자 살아요, 지금? 결혼해서도 못 살고, 결혼해도 바토 놔야 되고, 아유, 성질도 와래 지랄이고요. 성질은 와래들 지랄이고, 남자 성격 갖다 확 한다니까. 술 먹어요? 확 한다, 이 성질이. 엄마 감당이 안 되죠? 이거 같다. 갑자기 돌변을 해요. 아니에요? 엄마 크게 얘기해야 돼. 마이크 치잖아요. 그래요. 크게 얘기해요. 그래요. 간간이 화가 확 많아. 우리 식구들 화가 머리야. 많네. 머리 아파서 간 사람 누구예요, 이거? 우리 아저씨지. 아저씨예요? 아니야. 서방이야. 잠깐만. 이게 아니야. 우리 아저씨 머리야. 머리가 이게 박살이 났나? 머리를 다쳤다. 우리 아저씨 어떻게 갔어요? 아저씨 뇌출혈로 22년 살다 갔어.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 딸내미가 그래갖고 한 번씩 머리 되게 아프다고 할 거야. 약 먹어도 안 된다. 그럼 어떡해? 아저씨가 이게 지금 아저씨 가신 지 얼마 됐어요? 거의 10년은 안 됐고, 10년 거의 다 가나 봐. 쏙막 통할 것 같다. 저거 뭐냐? 이게 구역질 자꾸 올라오는데. 신랑이 동갑이었나? 아들 하나 있고. 맞고 안 살았어? 응? 맞고 안 맞진 않는데 살았어? 맨날 나가 있다시피 했지, 남자가? 아들. 응. 그 정도 없어. 서로 그냥. 막내라서 철이 없고 일찍 갔어, 서른아. 아유, 이 딸한테 그 머리 그 있잖아. 머리 그 사람이 붙어가 있어요. 아빠 성질이 팍했었나? 아빠도 성질 대단하지. 그 성규 아빠가 한거 행동 그대로 할 텐데. 오가 아니고 엄마가 알잖아. 하는 짓이 지가 아빠가 똑같아 이렇게 할 건데 그말 입에서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성질 더럽다. 똑같이 하고 있다. 아빠가 지금 붙었어요 딸내미한테. 그럼 어떻게 해, 지금? 뭐 어떻게 하겠네. 이거 아빠 풀어줘야지. 아빠 이거 떼내야지. 아빠가 붙었어. 내 걔한테 그래야. 불쌍한 애인데 사랑도 못 받아보고 사는 게 힘든데. 얘한테 아빠 얘한테 한다. 이 딸한테 어떻게 아빠가 붙어갖고 딸내미 힘들다. 너무 힘들어. 갑자기 몸이 아팠다 갑자기 그냥 애가 그 대신 고양이를 많이 케어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고양이? 고양이를 많이 키워줘. 백가택 불쌍한 거못 봐. 나한테는 지랄해도 걔들한테는 끔찍해. 그거 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강아지도 한 아빠가 마리 있고. 붙었다니까네. 아빠가 붙어갖고 머리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가 있다. 아빠 이거 떼내야 돼요. 떼내는 건 떼내는 거 어떻게 떼내겠노 이거. 아빠 그 천도제 한적 있어요? 아빠 천도제 한적 있어요? 엄마 선두제 저번 주 많이 안 다녔어요. 절에 지금 다니고 있어 계속. 절에? 절에서 천도제 백날 해봐라. 돈 이것 때문에 못했지 한 번도. 굿은 천도제 못했지. 그 여러 번할돈 모아갖고 한번 하지 그랬었어요. 절에 가서 그 충청도 절에 가서 그백 여기서 뛴다고. 왜 떼진나 지금? 머리 붙어가 있는데 지금 안 떼졌잖아. 이게 구멍 풀어야 돼. 딸내미 구멍 풀어야 돼. 아빠 풀어줘야 돼요. 억울했어요. 왜 그래요? 딸내미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그렇지, 조금 그렇지. 좀 부딪히지.
아, 둘이 막 앙숙이었는데. 아니, 앙숙은 아니고, 오면 그냥 나하고 부딪히니까 그게 꿀빛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내를 모략했으면 아빠가 들어가냐고, 이제 이렇게 아. 조금 얘가 성에 지압이다, 막, 조금 인정도 많고 다 좋은데 그게 조금 급해. 우리 아저씨도 급하고. 우리 아저씨도 좋은데, 혈압에 뇌출혈 친정 가서 그랬어. 47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거든. 막 괴롭히려고 막 이게 붙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안 아, 됐겠지. 뭐시 아빠가 미안하단다. 미안하지. 이 딸내미한테 미안하단다. 내 새끼 불쌍하다고 한다. 미안하고 불쌍하고. 내 아들 생제 팍 해갖고 미안하다 그래서 제 상처 많이 받았어. 나한테 그런다. 불쌍하네. 혼자 여기서도 지고 저기서도 지고 이 딸내미. 서러워. 맨날 기죽고 돈은 없고 허리도 터졌고 지금 나이는 50 됐는데 돈도 하나도 없어. 몽땡이 맨날 빚만 아파. 빚져가. 그래도 고양이 케어하고 그래서 내가 미워요. 돈이 많이 들고 좋은 걸로 먹이니까. 그러다 나 미치겠거든. 그래서 내비둬. 일을 나도 가더라도 오래 못해. 못 가. 허리가 저기서 허리 수술도 안 했고 터져서. 그리고 담당도 수술했고 맹장도 애기 낳을 때 내가 떼어줬는데 이게 이래 됐어. 나 때문에 원망. 나는 걔 때문에 미안해 죽겠어. 내가 죄인이야. 몰랐어. 나도 부모 없이 컸으니까. 아, 엄마도 불쌍하다. 엄마도 고아였네. 고아였네. 고생 엄청. 무지막지하겠네. 근데 남의 서로 집 20살이 됐어요? 그냥 그 11주 집에서 호랑이 오빠들하고 살면서 아휴 차라리 넘집 갔으면 편하지. 잠시 갔다 와도 못 있게 안 해본 거 같이 있어요, 둘이? 엄마랑 아니요, 딸이랑? 떨어져 딴 집에 살고 있어요. 있어요? 이혼했고. 이혼은 죽었죠. 누가? 신랑이 이 집에? 죽었죠. 일찍 갔다니까, 사고로. 사고로? 교통사고로? 차 저기 해갖고, 그러니까 머리가 박살이 났다니까? 박살은 안 났는데, 글쎄요. 내가 갈 때쯤 뒤돌아봤는데, 술 먹고? 술 먹고 그랬어. 술 운전. 먹고 운전하다가? 그랬어. 머리를 많이 다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빠가 아니고, 신랑이가. 뭐, 야, 남자는 남잔데, 머리를 많이 다쳤는데? 우리 아저씨는 터지기만 해서 하나. 아니, 뇌졸중하고 틀려요. 그러면 머리 아픈 정도가요. 박살이 난, 이게 아픈 거야. 신랑인갑다. 뇌졸중이 아니야. 그건 성당이야, 신랑이. 절에 내가 주 안에다 모셔놨는데 막 모셔놨다 욕먹고 그랬어. 아휴. 산 넘어 사냐 내가. 아예 그래갖고 머리를 신랑이 많이 다쳤는갑다. 그랬나 보지. 그게 지금 머리가 아프다. 굳어갖고. 그렇지. 사고 났어. 조상이 되게 많이 감기. 이거 조상 많이 감기지 마 오늘. 조상 많이 감기는 사람들만 와. 그러니까 이 사람 한번 왔다가 저 사람 한번 왔다가 막 이란다 조상들이. 죽은 사람들이. 백진기도 넣고 다 하는데 요즘 못 갔어. 좀잘 사는 이상하게. 집에 좀 가면 얼마나 좋노? 그제 꼭못 사는 데가 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괴롭힌다. 자기네 집잘 샀는데 시어머니도 얘 돌보지도 않고. 비슴지근. 아빠는 불쌍하다고 오고, 불쌍하네. 요는 마누라라고 나. 뭐 하려고 오는 요. 아, 토는 이거 왜 계속 나오냐? 토할 거야. 사고로. 토했다고요? 토했겠지. 토했어. 맞아. 토왜 했어요? 도도사고 나는데. 뭘 먹었나 보지. 아우, 토가 계속 나온다, 이거. 그래, 그 신랑이네. 이게 신랑이 붙었는가 우리 보다. 아저씨는 이거 안 해봤어.
딸한테 그럴 수도 없고. 머리 아픈 게 이 풍하고 틀려요. 뇌졸중하고 머리 아프다쓰긴 다쳤어 머리를. 다쳤어. 그 맞아. 토 이게 계속 나오고 그래갖고 이 딸이 계속 그거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거 떼야 돼요. 보내야 돼. 아빠도 한 번도 아빠도 그 절에서 했다 그랬지. 이 다 구멍 풀어야 돼. 그래야지 이 딸내미가 이 정신이 좀 맑아져요. 그래야지 머리. 그래야지 정신 좀 차린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 딸내미가. 가간 이랬다 그냥 금방 아팠던데 막 꿈이다. 그래서 내가 걱정되더라고요. 이건 없는데 피신지. 엄마가 보면 아, 답답하지.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엄청 제가. 저 내 죽음 어쩌노? 그러고 있고 엄마. 이 집은 이거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딸내미 제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산다. 난 이 아들은 있잖아요. 아들 저 애들 걔 손주는 그 뒤 딸은 아들인 것 같으니까 지금 숨을 이름 얘기하지 말랬잖아. 예. 이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예. 몇 살이에요? 지금 저기 용띠. 누가 되게 소주가 용띠요? 네. 용띠 뭐 몇 살이요? 24살 아니에요? 아, 24살. 생일이 10월 1일. 아유, 얘 머리 참 좋은 애네. 착해. 24살 용띠네. 얘 왜 뭐 보려고요? 그냥 걔가 머리가 아프게 걔. 계속. 계속 머리가 아프다. 그 엄마 언니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엄마 오기 전부터 머리 아팠다네. 깨부린다 그랬으면 거짓말. 아니야. 얘 머리 되게 좋은 애다. 좋은 애인데 얘도 조상이 많이 감기는 애다. 근데 아들내미도 조상 많이 감기는 사주예요. 우리도. 정사세 이 아들내미. 부부 둘이 사이가 좋아요? 별로. 그냥 참고 사는 것 같아요. 여자가 참고 산다고? 아들내미가 별로가? 엄마가 봐도 별로가? 내가 봐도 짤짤 맞고. 아들이? 맨날 고만둔다고. 뭐를 오래 못해요. 직장 오래 못 다니고 뭐 좀 하다가 때려치고 뭐 좀 하다 때려치고 요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한량이 이래 한량이 없다. 내년에 제대 저게 진급할 건가 봐. 진급한다고요? 내년에 진급하는가 봐. 못해요. 뭐 어디 뭐 무슨 일 하는데. 어떻게 했어. 와 동원가지. 응? 방판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영업사 하나? 아니요. 그냥 피자. 이 음식 저게 피자. 피자 만든다고요? 같이 거기 앉아. 못해. 그럼 쟤 그만두는 게 나아요? 어디가 뭐 할 거? 그만두고 뭐 해서 먹고 살 건데 이거라도 하니까는 지금 월급 벌어가지고 딴 데 가도 오래 못 다녀요. 사업 절대 하면 안 돼. 말아먹어. 동업 절대 하면 안 돼. 그 승진이 궁금해서 아들내미 승진이 궁금해서 그것도 그렇고 그만둔다 걱정돼. 아, 그만둬도 나무가 취직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해.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고 안 돼. 거기 있어야 돼. 사람이 누가 딱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 그러면 꼴도 보기 싫어. 그만둬요. 얘가 그렇다. 아들이 그래요. 사회상은 빵점이다. 지금 한 살 많은 이 며느리는 보고 있으면 속 첨부 터지는 거야. 아들내미 보고 속 첨부 터지는 거야. 저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전보로 다닐걸. 며느리 전보로 다닐걸. 내 팔자야 이러고 있다. 당장은 이혼수는 없거든. 이혼수는 없는데 니 니대로 살고 내 내대로 살고 한 집에 있으니까 그냥 보고 오면 가면 가는갑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들내미는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아들내미 되게 머리가 좋은 아들내미다, 이거. 머리가 되게 좋아요. 당장은 이 이혼수는 없어요. 이 아들내미가 해딱빼딱 해서 그렇지. 중단 그건 없어. 이혼수는 없어요. 애만 잘. 딸내미는 이거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딸내미가 좀 살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돈은 나와요. 많이 들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는. 카메라 있으니까. 아빠도 풀어줘야 되고, 이 남편도 풀어줘야 되고, 문 풀어가고 풀어줘야 돼요. 머리 아픈 게 조금, 그럼 좀 나아질 거예요. 자기 몸 아픈 것도, 허리가 아프다 그랬나, 딸내미가? 터졌어. 이 사람. 교통사고 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몸이 다 아작난 것처럼 아플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럼 좀 괜찮아질 거예요. 용띠는 아 저기 경진생은 경기생이 누구? 그거 24살짜리 아, 예. 걔는 저 군에가 있는데 제대하면은 얘는 지학하려면 지가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대학을 가다가 1년 다 하다 쉬었는데 얘는. 안 가려고 그러네 먹고 살게 돈 지 벌어 알아서 아까림 하는 애예요, 얘는. 냅두면 돼요. 아빠하고 좀 충돌이 좀 생길 수 있다, 얘가. 뭔 소리 하는데 크게 얘기해요. 얘가 내 아들이잖아, 딸내미 아들. 걔가. 얘가 딸내미 아들이라고? 응, 경진생. 괜찮아요. 지 고집이 좀 세가지고 누가 뭐 옆에서 얘기해도 말안 들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삐뚤어지고 그렇게 할래는 아니거든요, 얘가. 그래요. 엄마는 삼재 나중에 오잖아요. 내년에 후반 되면은 하반기 되면 엄마 삼재가 치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 그 삼재 풀어줘야 돼요, 엄마. 몸이 좀 아플 거예요, 엄마. 내년 하반기 되면은 설설 들어올 거예요.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엄마 삼재 푸는 거 이거 좀 엄마 해줘야 돼요. 그 말고는 엄마. 딸내미 걱정해. 아들내미 걱정해. 걱정 사사한다. 한 사람만 더 봐. 뭐시 계속 본대야. 갑신생. 어? 지금 20살짜리 갑신생. 야는 누구예요? 손주. 그러니까 누구 집 애고 이 둘째 딸. 둘째 딸 아들. 둘째 딸 아들이라고? 응. 20살이라고? 네, 대학교 1학년. 야는 뭐시 이게 지멋대로고. 생일이? 생일 뭐 필요 없고 응. 지멋대로 아니야? 말안 아니. 듣지 않아? 아니, 그 정도 작게. 착하다고요? 조금 그래. 깨우는 데가 힘들어. 자는데 일어나. 응. 20살인데 깨운다고? 그렇지죠. 야는 그냥 지멋대로인데? 어떻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지. 계획도 없고 아예 오늘 뭐눈 떴으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획이 없는 애 얘는. 요번에 시험 봐갖고 등수 많이 올라갔는데. 등수가 많이 올라갔다고요? 응. 86. 나는 나이가 좀 들어야지 정신을 좀 차리는 거다. 앞으로는 어때, 걔가? 뭐래 하면 되겠어? 공무원이 되는 건지. 공부 못해요. 한 자리에 가만 앉아 있지를 못한다니까. 야, 막 돌아다니는 직업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럼 장사는 괜찮겠죠? 수퍼 같은 얘, 거. 엎어지고 깨지고 많이 해야 돼요. 평탄한 사주가 아니에요, 얘가. 근데 걔가, 얘는 조용조용한 사주면은, 얘는 조용한 사주가 아니지, 얘는. 지 엄마 아버지 참 착한데. 왜 그럴까? 지 엄마 아빠는 얌전하고 착한데. 엄마도 엄마 뱃속에 낳은 자식들 성격 다 똑같대요. 다 틀리잖아. 내가 낳은 새끼들인데 속을 모르잖아. 그래, 맞습니다. 응, 맞아요. 얘는 얘하고 틀려요. 성격이 걔가 반대예요. 췌장이
작년 그 작년에 받았나 그래갖고 밥을 제대로 그렇고 군대 못 가게 판정받고 병원에서 마흔 몇 살 조심하라고 그랬어. 마흔 몇 살 조심하라고? 마흔 몇 살에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 지금 스무 살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얘 예전 얘 평탄한 삶을 못 살고 엎어지고 깨지고 많이 해야 된다고 얘는 고생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얘도 빌어주고 해야 되는 애야. 그래야지 남들 열 번 할 거 남들 그냥 한두 번 해갖고 될 거 얘는 열 번 해갖고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 사주구니까 얘는 빌어주고 뭐 해줘야 되는 애예요. 얘는 제가 절에서 맨날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빌어주는데 아니까 얘가 기 누가 돼 할머니가 기러, 빌어준다고 네. 강명진원도 있고 얘는 빌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빌어줘요. 켜주고 빌어주고 제가. 해야 되는 네, 저도 켜주고 그래야지 평탄하게 네. 갈 수 있어요. 그래 애들 다 해줘 제가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요즘 며칠 못해요 계속 네 뭐 이걸 갖고 못하니까 그저 제가 기도로 좀 그냥 강명진은 오마 저 오마 매요 밤에 오마 천 개씩 돌리고 그랬어. 그렇게 제 팔자가 좋아서. 아이고 어쩌까. 다 이제 됐죠? 다 됐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